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경남 도민들은 차분한 가운데 대체로 예정된 결과란 반응을 보였고,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시위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합실에서 탄핵안 통과 여부를 숨죽여 지켜보던 시민들. 개표가 끝나고 국회의장이 탄핵안 통과를 선언하자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로 반기는가 하면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민심의 큰 물줄기를 정치권이 수용한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탄핵 가결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견을 다 대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혼란스럽다 그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국정이 앞으로 펼쳐질 거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전국이 혼란스러워지겠지만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정치권에 현명한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빨리 권한을 넘겨서 나라를 좀더 제대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에 오히려 져야 됐다고 생각해요. 도내 시민단체들도 탄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계속해서 촛불 민심을 불태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체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이 촛불을 손에서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탄핵 가결로 나라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